우리 김치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? 선생님도 고사님과 연주님과 집 얻은 거. 잘 먹겠습니다. 진짜. QR코드를 스캔해야 되네. 여기 있잖아. 오랜만에 이런 술집을 이런 집을 해거지. 어. 왜 시켰어? 왜 시켜? 안 지금 뭐야? 아, 지금 앞에 하나예요.
살 아니야. 여러분 살 아니죠 저? 살 아니고 붓기 빼려고 제가 지금 찐 게 살이 아닌 것 같아요. 붓기요. 이거 봐. 뭔가 지금 손도 부었어. 이거 다 먹어도 안 빠질 것 같은데. 조용해. 맛 없어? 맛 없어 안 되는데? 맛 없어? 개 맛 없는데? 어우 어우 매운맛 하는 거
바루랩 녹차 패드는 8cm 대형 패드가 150메가 들어있어요. 포장 공간 0% 인증서를 받은 제품으로 뜯어보니까 내용물이 진짜 꽉 차 있었어요. 150메라서 양이 많다 보니까 부담없이 막 쓸 수도 있고 녹차 BHA 0.5 성분으로 필링이랑 진정을 동시에 할 수 있대요. 가격은 19,800원으로 가성비가 진짜 좋았어요. 패드가 크다 보니까 통도 엄청 크더라고요. 거의 제 주먹보다 한 1.5배?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패드 면이 양쪽이 조금씩 달라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부드러운 엠보 면으로 하시고 강한 필링 원하시는 분들은 엠보 반대쪽으로 닦아주시면 좋아요. 양이 많아서 거의 저는 한 번에 쓸 때 3, 4장씩 쓰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해도 두 달, 세 달은 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화장, 수정 화장 할 때도 패드로 한번 닦아내고 하니까 촉촉해서 수정 화장이 엄청 잘 됐어요. 패드가 가끔 말라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바루레 화동 녹차 패드는 에센스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. 에센스 양이 300ml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씻고 나왔어요. 코 피지도 좀 녹으라고 저는 코 쪽도 같이 해줄게요.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막 써도 돼요.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저는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낼 거예요. 한 10분 정도 지나고 이렇게 한번 닦아줘요. 근데 저는 워낙 그 클렌징을 조금 신경 써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잔여물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. 좀 노폐물이 나와가지고 조금 노래진 느낌? 이렇게 하고 에센스는 흡수를 시켜줍니다. 그래도 한 번 더 클렌징을 했어도 한 번 더 닦이는 느낌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. 전 원래 닥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는 닥토는 요걸로 하고 그 다음 스킨 로션은 거의 시드물 사용하고 있어요. 전 되게 피부를 좀 막 쓰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결혼 전에도 거의 뭐 추천해주는 거? 뭐 동생이 쓰는 거 동생이 좋다고 하는 거나 막 그런 거 막 썼고 결혼하고 나서는
이것도 에센스. 거의 뭐 옷 바꿔. 남편이 쓰는 거 그냥 먹 쓰는 편이라서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이런 거 기초 화장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그냥 남편이 쓰는 거를 써요. 오빠는 다 씨름을 거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쓴 지 오빠랑 같이 살 때부터니까 벌써 한 4년 넘었죠? 그리고 전 맨날 로션도 그냥 이렇게 발라요. 그리고 마지막에 저 근데 오빠는 지성인데 전 엄청 건성이어가지고 이거는 따로 제가 쓰는 거 이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이거 진짜 좋아요.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파는데 아 근데 올리브영에서도 파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이랑 이건 병원용이에요. 병원용이랑 올리브용이랑 안에 성분이 달라요. 그래서 제 거는 병원용. 이렇게 크림에 알맹이들이 있어요. 이거는 좀 건조하신 분들한테 잘 맞을 거예요. 아 이거는 동생이 사놓고 안 맞는다 그래서 좀 준 거거든요. 근데 저는 화장품 거의 안 맞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좋더라고요. 근데